까칠이가 코스코에 장 보러 왔어요. 입구에 세일하는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. 치약, 칫솔, 샴푸, 린스, 세제 등 늘 써야 하는 제품들은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세일할 때는 꼭 사두는 편이에요. 오늘은 코스코 장 보면서 도시락에 사용하면 좋을 만한 제품들 많이 소개할게요. 속이 주황빛인 메론이에요. 세일도 하고 도시락에 넣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구매했는데요. 달고 너무 맛있어서 도시락에 넣기 전에 두 통을 순삭해 버렸어요. 미니 사이즈 오이는 도시락에 넣기도 좋고 큰 오이보다 더 아삭해서 맛있더라고요. 포도에 캔디라고 적혀 있으면요, 우선 구매하세요. 청포도 사탕을 먹는 듯이 달고 맛있어요. 블루베리는 큰 통으로 사가도 다미가 한 번 먹으면 없어져요. 이 식빵은 처음 구매해봤는데요. 브리오슈여서 두꺼운 한국 식빵처럼 폭신폭신하고 부드럽더라고요. 이 초코 케이크는 충동 구매로 구매했는데요. 안에 세 조각씩 들어있고요. 무지 찐득하고 진하고 달아요. 저는 맛있더라고요. 이제 아이들이 개학했으니까요. 햄버거 패티를 좀 만들어 놓고 도시락 메뉴에 활용해야겠어요. 공평하게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하나씩 카트에 넣었고요. 이건 인도식 치킨 커리예요.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밥과 함께 도시락에 넣어주면 아주 좋아요. 살짝 매콤한 맛과 마일드한 맛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오늘은 마일드한 코코넛으로 가지고 가야겠어요. 이건 마당에서 나오는 쓰레기, 낙엽과 꽃, 나무 등을 넣는 마당 쓰레기 전용 봉투예요. 일반 쓰레기와 음식 쓰레기는 여기 비닐봉투에 넣어서 쓰레기차 오는 날 집 앞에 두면 돼요. 이건 계란 흰자인데요. 우유통 같은 곳에 담아 있어요. 마트마다 계란 흰자는 다 팔고 있어요. 이 치킨윙은 에어플라이어에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. 까칠이 추천템이에요. 이 콜드브루 커피에 프렌치 바닐라 우유 넣어 먹으면요. 너무 맛있어요. 스타벅스 안 쳐다보게 될걸요? 이 야끼소바는 진짜 강추예요. 도시락 쌀 시간이 없을 때 또는 귀찮을 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도시락 통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고요. 식어도 맛있더라고요. 새우튀김도 도시락 반찬으로 간단하게 쓰기 좋고요. 냉동야채 역시 볶음밥하고 할 때 간편하게 쓰기 좋아요.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요. 냉동야채는 홀푸드나 트레이더조에서 사는 편이에요. 이 인도식 콩카레는요,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메뉴인데요. 도시락용으로도 너무 좋아요. 한 팩씩 들어있고요. 3분 카레처럼 따뜻하게 데펴서 난이나 밥하고 먹으면 맛있어요. 한동안 없었는데 오랜만에 우동이 재입고되었더라고요. 얼른 카트에 담았어요. 스팸은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인의 솔푸드죠. 도시락 반찬 필수템이기도 하고요. 햇반 역시 라면 이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비상식량이죠. 겨울용 레인부츠가 들어와 있더라고요. 필라델피아는 겨울에 눈이 자주 오거든요. 학교 갈 때 눈비 전용 겨울부츠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. 다미 거로 하나 구매했고요. 눈이 오면 사실 무릎 높이의 부츠가 더 좋긴 한데요. 헌터꺼가 들어와 있어서 이것도 하나 사주고 싶은데 우선은 짧은 거 하나로만 구매했어요. 미국에서 질 좋은 원단, 속옷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. 케빈 클라인 거는 원단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와이어 없는 브라도 구매해왔어요. 우선 까칠이 후기는요. 대만족이에요. 한 통에 블랙과 스킨 컬러 두 개 들어있어요. 작은 봉지로 포장되어 있어서 도시락 스낵으로 싸주기 좋은 과자들이에요. 특히 미국에서 파는 팝콘은요, 너무 짠데요. 스키니 팝콘은 라이트한 맛이어서 좋더라고요. 초코 키토 너겟 완전 강추템이에요. 성분들도 너무 좋고요. 맛은 더 좋아요.
근데 제가 가는 지점에서 한동안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요. 이번에 다시 재입고되었네요. 이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. 미국에서 평이 좋은 콜라겐이에요. 세일도 하고 있네요. 주변에 선물할 곳이 있어서 두 개 구매했어요. 아, 근데 혹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셨나요? 깜빡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오늘 장은 다 봤고요. 계산을 해보니까 500불대가 나왔네요. 조금 뜨끔하지만요. 다 가족을 위해서 구매한 거라고 셀프 위로해봐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